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 찍는 이승우라고 합니다. 네, 저는 여기 아미디에서 작년 가을에 신승우 작가님과 함께 그레인 오브 솔리튜드라는 전시로 참여를 했었고요. 그곳에서 각자가 가진 우울함과 고독감을 풍경 사진으로 표현함으로써 여러분과 만났었습니다. 주로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 해소되지 않는 감정들이 사진 작업을 통해 많이 해소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글을 통해서 저와 결이 비슷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제게는 가장 큰 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우울함이나 외로움이 부정적인 감정이고 잘못된 감정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로 인해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그 감정은 잘못된 게 아니라고 전달해 줄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한 이야기를 할때 되도록이면 많은 감정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양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색 같은 경우도 가능한 적은 색을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이 저의 영감의 원천이고, 더 나아가서는 살아가는 이유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3년 전에 작업했던 선빛이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크게 중요시하는 저희 지향점 중에 하나가 유통기한이 없는 사진을 찍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때 담았던 사진은 시선 자체가 꽤 조심스럽게 다가가기도 했고, 꽤 오랜 시간 제 머릿속에 있던 이미지를 구현한 것이라 제가 상상했던 그 자체의 이미지 또는 그 이상으로 잘 나와서 꽤 애정이 많이 가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저는 일단 확고한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으로 많이 기억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싶기도 합니다. 네, 우선 지난번 저희 전시를 봐주시고 응원을 건네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다시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비단 저희뿐만이 아니라 요즘 전시를 직접 보러 오기가 많이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도처에 있는 많은 작가분들께 응원을 보내주시는 감상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님이 가지고 계신 세계를 함께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같이 전시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얘기 나오니까 더 보고 싶고, 어떻게든 다음에도 이렇게 무언가를 함께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많이 응원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한번 해줄. 끝. 오케이.